이 프로그램은 KBB 한국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단체 천불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권서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불교문화재는 보물 제375호 함양 덕전리 마해열의 입상입니다. 함양 덕전리 마해열의 입상은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에 있는 고려시대의 마해열의 입상입니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375호 함양 마천면 마해열의 입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불교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문화재, 보물 제375호 함양 덕전리 마해열의 입상 함께 보시죠. 고려시대에 다수 제작된 거불로서 커다란 바위의 한 면을 깎아 불상을 조각한 높이 5.8m의 거대한 마해불로 조각의 하나로 광배, 불신, 되자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광배는 주형 거신광으로 두광과 신광이 두 줄의 양각선으로 조각되었으며 그 안에는 연주무늬, 밖에는 불꽃무늬가 돌려져 있습니다. 불상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머리 부분의 나발이며 육개가 작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강건하면서도 원만하고 온화한 느낌을 줍니다. 넓고 당당하게 벌어진 양 어깨에는 통견식의 부리를 걸쳤는데 가슴에서 한번 반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기법은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통일신라 조각에 유입된 양식입니다. 특히 배와 다리 부분에서 접힌 옷주름은 이른바 우디아나 왕식이라고 부르는 Y자형 옷주름입니다. 귀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목은 비교적 짧고 목 주위에 세 줄의 삼도가 보이며 직사각형의 거대한 체구와 여기에 걸맞는 큼직한 발 등 거대한 불상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체에 비하여 하체가 너무 길며 손은 신체의 다른 부분, 특히 발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어서 몸의 균형이 고르지 못합니다. 목 중간에서 뒤집어진 스카프형 옷깃과 배와 두 다리로 규칙적으로 접어내린 육자형의 옷주름이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 초기 불상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되자는 악년자와 그것을 바치는 하대로 구분됩니다. 하대에는 우주와 탱주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체로 통일신라의 전통 양식을 따른 작품으로서 고려 초기인 10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불교문화재,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